지붕 없는 갤러리 소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소다 미술관은 버려진 건물의 콘크리트 골조를 예술과 정원의 공간으로 재생시켰습니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면 공간은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과 방 사이의 콘크리트 벽에 액자식 창이 뚫려 있어 공간과 공간이 연결됩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소다 미술관의 지붕 없는 갤러리 정원에는 소사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중부지방 정원에서 흔히 심는 수종이 아닌데 반가웠습니다. 소사나무 수피는 흰색 혹은 회색인데 이것들은 회색의 수피를 가졌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색채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수종 선정입니다. 수직의 콘크리트 벽과 볼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옥상 데크 보행로가 돋보입니다. 분절된 공간을 한 번에 통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 오묘한 틈에서 설치 작품들이 빛을 발합니다. 소사나무가 공간을 감싸주는 이쪽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의 노출 콘크리트 필로티 구조를 재활용해서 공간의 심도와 투시감을 극대화한 체험형 설치 작품입니다. 반복돼서 따분한 필로티 구조가 아주 재미있는 조형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직접 걸어서 체험해야만 즐거운 조형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잔디마당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갈 뒤뜰인데 자작나무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갤러리의 모노톤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루프탑에 올라왔습니다. 수직 평면이었던 1층과 달리 예각을 사용한 평면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루프탑입니다. 루프탑의 데크길을 걸어봅니다. 지상층에서는 미로같이 이어지는 공간 속을 헤매며 걸었는데 데크길을 걸으며 아래를 바라보니 공간들이 한 번에 보입니다. 이제 공간이 연결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1층에서 분절된 공간들이 단서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였고 2층에서 비로소 공간들이 통합적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앎의 과정은 정말 흥미로운 공간 체험입니다. 지붕 없는 갤러리에는 작은 방마다 예술 작품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다 미술관의 전체 부지 평면에서 디귿 형태의 건물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안뜰 전경입니다. 여러 줄기로 자라는 소사나무의 선이 소탈합니다. 투박한 콘크리트와 잘 어우러지면서 콘크리트의 무거움을 상쇄시켜주는 가벼움을 보여줍니다. 건축적이지만 해체적이고 정원은 유기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묘한 공생을 합니다. 옥상 보행 데크가 가로지르는 모습이 전체 공간을 관통하고 묶어줍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하학적인 긴장감을 소사나무 가지 결이 부드럽게 상쇄시켜줍니다. 가을이라 열매가 달린 소사의 모습입니다. 갤러리를 걷다 보면 바닥 쪽에 뚫린 작은 구멍 너머에서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맑은 날인데 무척 이상한 느낌입니다. 빗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걸어가면 맑은 날 비를 맞을 수 있는 체험형 예술 작품인 스카이 샤워가 나옵니다.
비가 내리는 작은 방입니다. 맑은 날에 더욱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이 됩니다. 빛이 된 우산을 들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어봅니다. 모든 관람을 마치고 갤러리 안에 있는 카페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유기된 건축 구조물의 재활용, 버려진 공간의 재탄생, 갤러리와 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문화예술공간 소다미술관이었습니다.